늙어서 골드에서 못 올라갑니다. 저도 지금 늙어가지고 그냥 4판이 놔줬네요. 아니 그냥 깔끔하게 5판 지면은 그만할게요. 이거 어차피 지금 점검 풀릴 생각도 없는 것 같고 그냥 딱 1대1까지만 하고 방종하는 게 나을 것 같아. 지금 제가 3명한테 졌으니까 3분한테 졌으니까 2분 남았죠. 2명한테 지면 이제 길을 잃은 건 아니지. 방종할게요. 그때 딱 끝내는 걸로. 근데 지금부터 혹시라도 안 지면은 20판까지만 해야지. 몇 판 하는지 모르겠네. 멈추지 않는다. 죽으면 심각할 건 뭐야? 스타 안 쓰시네? 아, 고생하셨습니다. 이게 뭔가 살짝 금빛색이라서 기발든 것 같다. 날 쓰러뜨린다고. 집으로 가는 길을 찾는 중. 아니 평타를 왜 미니언한테 치냐. 뭐야. 아니 이게 안 맞아? 아 그래도 이겼다. 수고하셨습니다. 연승은 모르겠고 전적은 9승 4패. 9승 4패일 거예요. 겁나 많이 졌어. 그래도 이 판 이기면 10승 4패니까 하긴 흉물스럽진 않아. 4승 4패는 진짜 전적이 너무 역겨웠어. 이거 지면 안 되겠다. 어우. 어우, 무서워. 아니 이거 질만한 거였는데 큐플 했으면. 와 근데 나 에바다. 아,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. 아 지금 내가 방제를 솔랭이라고 달아놔서 사람들이 막 들어와서 얘 솔랭하는 줄 알고 계속 물어보는 것 같다. 저 끝나고 방제 바꿀게요. 아, 이 사람 큐 왜 이렇게 잘 피하냐. 근데 와우 칼나비 이거 평탄도 치니까 큐를 몇 번 쓰는 거야. 이 사람 큐를 안 맞아. 좋아요. 야 칼나비 이거 나쁘진 않은데? 고생하셨습니다. 야수 1호전 1대1. 아 근데 이러면 사람들 막 더 들어올텐데. 1대를 어떻게 참여하나요? 그 계속 나오는데.
근데 이거 칼납이 원래 교전 중 아닐 때 이거 쿨타임이 도는데 이거 바뀐 거는 되게 좋은 것 같다. 와우 겁나 쎄. 그냥 평타 4방 그냥 따다구 때리니까 쎄네. 칼나비 이거 이용하는 게 딱 Q를 먼저 쓰면 안 돼. 평타 치고 와우. 아니 여기 이 사람들 왜 이렇게 플래시 반응을 잘해? 아니! 아 뭐 이래 진짜. 따봉 뭐야 경타. 와 다들 플래시 반응 잘하시네. 이 Q가 좀 속도가 느린 편이긴 한데 아 그렇게 빠르진 않은데 뭐 그래도 다 잘 피해. 고생하셨습니다.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. 20판까지 20승 할 때까지는 에바고 나 승패 합쳐서 20판까지. 한 곳에 오래 머무를 수 없는 몸. 수고. 기선제압 바로 들어갔죠?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. 뭐야? 나 포션 빨았었어? 뭐야? 아니 포션 왜 안 샀냐 나? 아니 순간 내가 질구 개잘했는데 포션을 빨았던 거 보고 포션 안 샀구나. 아 이거 금화라서 긴장했네. 나도 지금 금화라서 긴장될 수밖에 없다. 빨리 챌린저를 달아야지. 아이고 잘 피하네. 이게 그냥 칼나비 생각하면 안 되겠다. 칼나비 생각하니까 더 안 되네. 끝까지 간다. 아니, 겁나 많네 진짜. 아 잠만 이거 점화 빠져가지고 망했는데? 야 이거 집가야겠다. 망했다. 아 이거 포션 하나 핸디캡 뭐냐고 진짜. 이거 버그였네? 이 사람 무빙 개잘해. 확실히 원딜이라 그런가? 바람을 맞아라. 아니 저거 칼나부리 치는 거 뭐냐? 버그 쓰시네.
육렙쯤 가겠는데 이 판은? 왜 이렇게 잘해 이 사람. 우스네. 날 쓰러뜨린다고 그게 될까? 이 사람 왜 이렇게 잘해? 고수네. 바람을 따르. 고선지가 크게 당했어 이거. 아까 점화도 나만 빠져가지고. 아 이거 리얼 집가야겠다 이거. 아, 잘하시네. 아 에바잖아 이거 막는 거는. 내가 누군지. 아 진짜 집중해야겠다 이거. 지겠다. 아니 칼날구리 먹은 건 아니지? 아 칼날구리 먹은 줄 알았네. 한번 유리하자 했다. 뭐야 랩차가 왜 나지? 아까 집 막은 걸 후회하게 해준다. 드디어. 아 근데 잘하시네. 아 이거 집중 안 해서 못 이겼다 이거. 아 고생하셨습니다. 어 금화라서 금화 숟가락 이거 쉽지 않네. 아,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됐나? 금화 숟가락한테? 수고요. 수고요. 이게 브론즈 클래스인가? 고생하셨습니다. 야소 치속이 좋습니다. 야소 여태까지 해보면서 치속 한 10판 해봤나? 일반 게임 포함해가지고. 아니 이거 치속 터져도 1초밖에 감소 안되네. 칼날비 18호환이다 이거. 구대기네. 아 이거 뭔가 줄 것 같은데? 치속 뭔가 개별론데? 브론즈한테 줄 순 없다.
빨리 덤벼. 하세기! 막판 깔끔했다. 마무리. 우리 티모와 비보님 막판 고생하셨고. 와, 아까 3연패 한 게 진짜 개해바였네. 제가 연속으로 세 번 져가지고 그때 잠깐 뭐 뭔 일 있었나? 어떻게 3연패를 하지? 일단 다들 고생하셨고 이렇게 16승 4패 마무리하겠습니다. 1대1 컨텐츠는 한 달에 한 번씩 할 생각이고 다음에 할 때는 유튜브 커뮤니티에 딱 올려가지고 날짜 잡고 그때 한번 유튜브 구독자분들도 한번 그때 하는 걸로. 자,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.